아, 어떻게 명절 다잘 보내셨어요? 제가 또 이틀 전에 방송했고, 또 오늘도 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사실은 이제 주간 운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작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밤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 제가 PPT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왔는데요. 그 채팅창에 내 띠는 이건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10월 2일 날에 제가 그 개운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좀 괜찮아서 오늘 연달아서 좀 관심이 높을 만한 것을 좀 제가 선정을 해왔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저도 물론 이제 병원을 다니고 약을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지어 먹고 있는데 낫지 않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뭔가 계속 약은 먹어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는데 좀 완쾌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운 쪽으로 또 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게 원래 맞는 거고, 건강 운을 한번 저희가 재미삼아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건강운 회복 개운 방향이라고 지금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자, 이제 판서를 조금 색칠을 좀할 텐데, 여기 보시면 그 누워서 주무시는 방향의 동서남북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본인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뭐 어떤 방향으로 주무실 때 그때그때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본인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뭐, 가장 입장에서 봐야 된다거나, 뭐,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집에 분명히 아픈 환자가 있을 거고, 내가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띠가 뭔지는 누구나 거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본인 띠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세요. 양력으로, 이제 자기가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2월 4일. 근데 이 날짜가 빨라질 때도 있고 좀 늦어질 때도 있어요. 보통 이제 늦어지면은 2월 5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양력 기준에서 또 시간이 있어요. 몇시몇분 이렇게 시간이 있고, 요 시간까지 좀 헷갈린다. 나는 하필이면 이날이고 이날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명리하시는 분들,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문의를 하시는 게 맞고, 일단 보통은 요 날짜 확 앞이거나 아니면 이게 훨씬 뒤일 거예요. 훨씬 뒤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당년도 띠로 보시면 되고, 이 2월 4일 전이다 그러면 전년도 띠가 되는 거예요. 아, 요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다고요? 아이고, 해피걸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지금 책상이 좀 이상하게 보일 텐데, 저한테 좋은 운적인 방향으로 책상 위치를 좀 배치를 바꿔봤어요. 아, 네, 맞아요. 지금 PPT님이 보셨죠? 근데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일단 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그룹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해묘미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목그룹이라고 해서 생명이 굉장히 넘치는 이 목그룹이고, 호랑이, 말, 개, 인오술띠 이 부분들은 불그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사, 유, 축, 뱀띠, 닭띠, 소띠 이분들은 금그룹이에요. 그리고 신자진띠 요거는 원숭이, 쥐, 용띠예요. 이거는 이제 물그룹이에요. 이렇게 그룹이 있거든요. 아, 네. 지금 김혜연님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양띠다. 그럼 양띠면 여기 이 그룹이죠? 해묘미의 미가 양띠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게 천살 방향 제가 적어놓은 건데, 천살이 뭐냐면 조상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조상이 들어오는 자리고, 이 조상이 들어오는 거는 여기 이 그룹에서 첫 번째 띠 글자 보이시죠? 이띠 그룹 글자, 이첫 번째 글자 바로 앞에 있는 12지지가 바로 천살이에요. 그러니까 해면은 우리가 보시면 자축인묘잖아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그다음에 신유술에 12지지 순서 아시는 분들, 어릴 때저 같은 경우는 그 12명의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 만화 영화 덕분에 순서를 빨리 외웠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묘미면은 여기 해가 첫 번째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술이잖아요. 멍멍이띠가 바로 천살이 되는 거예요. 이 천살 방향에 두시면 안 되는 게 보통 그거죠. 조상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이제 종교 관련 물품들이에요. 본인한테 천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이 천살 방향에 내가 혹시 머리를 두고 자고 있다. 혹시 몰라서 동서남북을 제가 적어봤어요. 이 동서남북은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김혜연님, 네,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같은 경우는 조상님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 천살 방향이기 때문에 북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게 되면 약을 드셔도 별로 완치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주무시는 방에 보면은 출입문이 있잖아요. 이 출입문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안 자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미 나는 이 방향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야 하시는데, 출입문 침실 방향, 침실에서 내가 문을 지금 출입을 어디로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혹시라도 이 방향이다. 예,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이신데 내 방의 침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더라.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고 이쪽이 개운 방향인데 출입문이 이쪽으로 나 있다. 그러면 확 줄어요. 이 개운 효과가 확 줄어버려요. 왜냐하면 해묘미 제가 동그라미 치고 지금 나무 목자를 적어놨잖아요. 이게 목기운이란 말이에요. 목기운인데 목기운이 가운데 글자 이 띠에서 굉장히 왕해지는 습성이 있어요. 이 묘에서는 목기운, 봄의 기운이 왕해지고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그리고 사오미의 오, 여기는 인오술의 오잖아요. 이게 여름 글자거든요. 여기서는 뜨거운 화의 기운이 가장 왕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쪽으로 내가 침실문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기운으로, 그 방향으로 왕해지는 기운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호랑이 말개는 불그룹이기 때문에 불기운이 들어왔을 때 반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출입문을 뒀을 때 나의 기운 효과가 떨어지더라. 마찬가지예요. 뱀띠, 닭띠, 소띠 같은 경우도 지금 유라는 이 글자는 이 어차피 이띠 그룹 자체가 금기운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으면 여기선 정방향이에요. 전부 정방향이에요. 좌우미우 정방향인데 서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더라. 그러면 그것도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뭔가 가벽으로 막아주신다거나, 뭐, 집이 내 집이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뭐, 새를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집 구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그 출입문에서, 좀 폐쇄를 할 만한 어떤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뭔가 물건으로 막아놓고, 드나들 때마다 좀 막아놓는다거나. 봅시다. 아, 네. 이미 지금 다 각자 대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본인한테 다 좋은 방향이 여기 이 부분이에요. 개운 방향. 근데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출입문이 지금 어디로 나 있는가? 혹시라도 출입문이 이렇게 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수 있을 만한 게 저도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할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커튼이 좋을 것 같아요. 커튼.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커튼으로 이렇게 출입문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집 말고 전 집에서는 그 제가 발을 두는 방향이 좀 좋지 않은 방향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얇은 커튼으로 가려놨었어요. 그래서 좀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3년을 살았는데 그 집에서. 여러분들도 그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출입문이 아니라면 개운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막으면 제일 좋고 조상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기존 잠자는 방향, 내가 머리를 조상님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두게 되면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기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한 30분 전인가 40분 전인가 지인분한테 이제 이성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받았어요. 가까우신 분한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거 잠자는 방향 안 좋다고 하는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머리를 만약에 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미혼 여성이에요. 미혼 여성이시라면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잤을 때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 이성과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여자만 그래요. 남자들은 방향이 달라요. 무조건 안 좋지는 않아요. 천살 방향에. 여기는 뭐 염주라던가 어떤 뭐 달마도라던가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에서 어떤 그 상징적인 물건을 가져다 놨다면 이 천살 방향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상님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PT로 좀 방향을 바꿔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거는 혹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험을 대비 중이다. 나 지금 공부를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분들. 저도 오늘 이렇게 바꿨거든요. 책상 방향을. 알고 보니까 제가 정반대 방향으로 정신없이 책상을 배치를 해놨는데 그 예전 집에서는 딱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책상을 뒀었거든요. 오늘은 나침반으로 정확하게 잰 다음에 책상을 좀 틀어놨어요. 자, 이게 보시면, 자, 띠그룹도 나갑니다. 돼지띠, 토끼띠, 그리고 양띠. 이분들은 목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승진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또 직장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입문 방향, 요 그룹에서 요 가운데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이게 다 좋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지는 거죠. 나의 이안 좋은 기운이 더 세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불그룹이고, 이거는 금그룹이고, 이거는 수그룹이죠. 예,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또 설명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봄이고, 여름이고, 이건 가을이고, 겨울이에요. 자, 보시면 좋지 않은 방향. 요거 다 지금 체크해 드렸듯이 이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으면 최대한 어떤 가림막이나 아니면 커튼 같은 걸로 좀 막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책상 방향. 내가 어떤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할때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쥐띠다, 뭐 용띠다. 그러면 최대한 남서쪽 방향으로 책상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성적이 떨어져 있어요. 성적이 하락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천살 있죠? 천살 방향으로 책상을 두고 있을 때 보통 성적 하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좀 얘기를 드렸는데, 개운을 방향을 하시려고 한다면, 요 조상이 들어오는 자리, 천살, 요 천살 방향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성적이 향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채팅창이 조용해지는데. 채팅창이 조용해요, 갑자기. 공부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여기에. 제가 관심사를 좀 잘못 찍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이가 도저히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대입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아니면 뭐,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방법을 다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꿀팁처럼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수피댄더님 안녕하세요. 아, 해피걸님 감사합니다. 요것도 제가 저 추가로 말씀 하나 드려야 될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입을 준비를 하는데, 하위권이에요. 아까 요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이 좀 꼬였어요. 성적이 되게 안 나와요. 성적이 엄청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일단은 뭐, 인서울로 가야 된다. 아니면 최대한 4년제는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한 어떤 관문이 높은 학교나 그런 관문이 있는데 거기에 꼭 합격을 해야 한다. 앱이 이상한 것 같아요. 켤 때마다 방향이 바뀌네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침반 방향이 바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가전제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어플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주변에 자석이라던가 그 전자파가 나오는 기기에서 떨어져서 재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기를 아예 내려놓고 하시는 게 방법이겠죠? 이제 계속 얘기할게요. 윤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침반으로 정확하게 쟀습니다. 어쨌든
중하위권인데 내가 어디를 지금 가야 돼요? 그러면 월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월살 방향으로 내가 그 방향을 두고 학교라던가 관문 방향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해묘미 같은 경우에는 북동쪽. 그러니까 축이에요, 축. 이 띠그룹들은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호술. 인호술은 불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그룹 같은 경우에는 진 방향. 진 방향이에요. 진 방향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적어놨죠. 남동쪽. 예, 축은 북동쪽. 그 다음에 사유 축은 요거는 또 어떤 방향이냐면 지금 축하고 진 나왔죠? 요거는 미. 미는 남서쪽.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신자진띠예요. 원숭이, 쥐띠, 용띠. 요분들은 북서쪽. 술방향. 나는 어쨌든 간에 어떤 학교를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아요. 이거 좀 중요하겠죠. 지금 10월달. 올해 고3분들 참 힘내셔야 될 텐데. 네, 저런 월살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월살도 공부하시는 게 좋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제가 지금 내용 정리를 좀한게 있는데, 요거 아까 전에 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건강운. 일단 산 사람은 천살 방향으로 주무시게 되면 안 좋거든요. 이거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 천살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사실 가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죠? 이 개념은. 어떤 산소를 내가 요즘은 보통 화장을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을 어디 지금 뭐 이장을 해야 한다거나 산소를 모셔야 돼요. 그러면 이장을 하게 된다거나 묻을 때는 요 천살 방향으로 산소를 모시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굳이 아픈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반환살 방향으로 주무시라는 거는 어떤 철학원이라던가 사주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북쪽도 정북 쪽이 아니라 신자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게 정북 쪽 말고 북동 쪽이에요. 약간 틀어서 축시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반환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산 사람한테 좋은 방향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양기를 받아야 되고, 이 반환살이 사실은 천살과는 충을 하는 자리거든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살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만 천살로 가는 거고, 산소를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반환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모시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살아계신 분들은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는 게 좋고, 아프면 더더욱 그러하고, 그리고 이 출입문도 가급적이면 막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박지연님, 사업장 가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매출이 지금 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요 출입문 지난번 그 육회살 10월 2일날 방송한 거 있거든요. 그거 출입문 방향 한번 꼭 보세요. 출입문 방향은 지금 여기서 보시고 그 내가 방치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띠 중심으로 해서 그 장소에 가서 지저분한 거는 싹 치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건강원에 제가 적어놨던 방향 있잖아요. 이거. 이 방향이 가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해당이 돼요. 좋지 않은 것을 파괴시키면 매출은 회복세가 될 겁니다. 네, 하소서님 반갑습니다. 해피걸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부분들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론 서적을 보시게 되면 그냥 묘는 묘다, 뭐 오는 무슨 방향이다, 이렇게 신살에 대한
그 12지지 글자는 나와 있는데 동서남북에 대한 거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요거 적어 드릴게요. 동그라미가 좀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이게 자예요. 그리고 이게 오예요. 잘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좀 찌그러서 죄송합니다. 이게 묘고요. 이게 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고요. 이게 남쪽이고요. 묘가 동쪽이고요. 거기가 서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축방향. 이렇게 뭐 쭉쭉쭉 가겠죠.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묘면 여기가 인일 것이고. 인묘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인묘진. 네, 사오미.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실 때는 나침반으로 정확하게 재시면 돼요. 사업장에서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서 줄줄 세고 있는 출입문이나 내가 등한시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니까 거기만 정리를 하면은 회복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 글자들은 일단 조심해야 되는 글자들이라는 거. 이 글자들을 쳐주는 글자가 나의 기운 방향이라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내용 안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띠그룹에서 전혀 다른 띠그룹인데 동업을 하고 있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걸 봐야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채팅방에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안 계시네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으면 대충 마감할게요, 제가. 주간 운세 작업하러 가야 되니까. 질문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성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일이세요?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방금 이 내용 했어요. 건강운 회복하는 거, 반한살. 그리고, 개운 방향, 그 학생들한테 좋은 거, 천살 방향으로 책상 도는 거. 이거 두개 했어요. 동업을 하실 때는, 뭐, 세 명이 동업하신지, 두 명이 동업하신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만약에 두 명이서 동업을 하신다면, 그 중에서 기운이 센분 계실 거예요. 그 기운이 센분 위주로 하시면 돼요. 나이가 다르다면 띠그룹이 같은지도 보셔야 돼요. 혹시 띠그룹이 다릅니까? 신혜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아, 하이루님, 범띠인데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동업을 할때한 분이 돼지띠고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토끼띠다 아니면 말띠다 이렇게 같은 띠그룹 안에 계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띠그룹이 다르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느 분이 동업을 하실 때좀더 자금적인 부분을 많이 활동을 하시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돈을 더 많이 투자한 사람 아닌가요? 라고 신혜담님이 말씀하시는데 돈만 투자를 많이 하고 활동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기준이 달라져요. 돈을 무조건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사원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돈을 투자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인데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사원은 경제활동 하는 사람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네, 하이루님 감사합니다. 신혜단님 감사합니다. 네, 성결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영상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밤에 제가 또 주간 운세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진님 안녕하세요. 방송 지금 이제 끝났어요. 내용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니까 요거 잘 보시고 예, 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박수진님, 돼지띠요? 돼지띠 여기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내용 했고요. 건강운은 돼지띠 보시면 남동 쪽으로 머리 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학생이다 그러면 책상을 돼지띠 같은 경우는 북서 쪽으로 두는 게 좋아요. 네, 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